구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금요일 급식 등을 수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지난 2년간 3천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민선 6기 임기 2년을 결산하는 기획보도, 전북의 인구 문제를 짚어봅니다. 관광지 전동 이륜차가 사고 시 보험 처리도 보상도 못 받는 사각지대 방치돼 있습니다. 이용은 늘었지만 안전대책은 없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집단 식중독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부안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인데요. 환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집단 식중독 사고인데 학교 급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시끌벅적하던 학교 급식소가 텅 비었습니다. 학생들은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며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실로 향합니다. 부안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설사와 구토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가려움이나 욕조는 약간 있다고 들었고요. 설사는 할 때마다.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어요? 한 금요일 정도. 보건당국은 지난 금요일 급식 이후 학생들에게 탈이 난 점을 주목하고 당시 보존식 등을 수거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이 첫날 증상을 호소한 학생 150명을 조사한 결과 71명이 식중독 의심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 가운데 증상이 심한 150명가량은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아예 학교를 나오지 않아 의심 환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학교 식중독 의심 보고는 익산과 전주에 이어 부안이 세 번째, 심지어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까지 나오다 보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걱정 지적자 아무래도 그런데 유산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그렇다는 거 보면 병원의 신고로 사태를 접한 교육 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업무 담당 선생님들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일단 경각심이 줘야 할 것 같아요.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냐. 식중독 확인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학교 식중독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는 30일 민선 6기 출범 2년을 맞아 전주문화방송은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인 오늘은 전북의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입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조만간 기금본부 이전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12개 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불과 3, 4년 만에 정주 인구 2만 명이 넘는 중소도시가 탄생했지만 전북 외부 유입 인구는 이 중 25%인 5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75%가 전주나 인근 시군에서 이동한 주민들로 이들이 빠져나간 도심 아파트는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 숫자는 10명이고 나갈 사건사는 20명이면 10명분이 그러잖아요. 전세금이라든지 그걸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전북 인구는 민선 6기가 시작된 지난 2년간 3,2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기관이 옮겨오고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정치적 대변자인 국회의원 수가 19대 11석에서 20대에는 10석으로 줄었고 지방정부의 돈줄인 지방교부금도 감소합니다. 생산인구가 없는데 복지 지출이 늘다 보면 시군은 버텨낼 재간이 없어지는데 30년 내 도내 10개 시군이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전라북에서 추구하고 있는 3단농적이랄지 토탈관광, 그다음에 탄소산업 등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의 단계로 넘어가야 될 시기다. 무기력한 인구 감소에 전라북도 등 당국의 인구 정책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발 정책을 발굴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오던 귀농기초인들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새만금이 완성될 미래를 전제했지만 송하진 지사가 공언한 인구 300만 전북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은 너무 초라합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추미애 의원은 전북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영남권 신공항에 협공약을 남발한 현 정권과 달리 자신은 새만금 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는 8월 27일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의원과 맞대결에 나섭니다. 전주 한옥마을 같은 관광지를 가보면 전동 이륜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보급이 늘고 있는데 법 규정이 없어 사고가 나면 막막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로 충전해 이동하는 전동 이륜차가 한옥마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1시간에 15,000원 정도면 걷지 않고 한옥마을을 둘러볼 수 있어서 젊은 층에서 큰 인기입니다. 운전 면허 지금 따야 되는데 못 따서 운전은 하고 싶고 그래서 빌렸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타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탔는데 재밌어요. 수요가 늘면서 대여업체도 11곳까지 늘었는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한옥마을에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전동 이륜차. 위험이 늘었지만 사고 처리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한옥마을에서 대여되는 대부분의 전동 이동수단은 관련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법상 출력 0.59kW 미만의 이동수단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돼 법 적용을 받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자전거는 단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관련 손해보험 상품도 없어 이용하다 다치더라도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걸 타시다가 손님들이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험을 이제 처리를 하면 저희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고 한데 안 된대요. 관련법이 없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관광지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동 이륜차에 대해 안전 대책과 제도적 보완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역 축제가 난립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실 지역 축제 퇴출에 나섰는데 기준이 경제성 하나여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대표 축제 하나인 전주국제영화제는 30억 원가량이 투입됐지만 수익은 8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과 도 브랜드 공연 춘향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이 들었지만 역시 수입은 7억 원에서 8억 원 선에 그쳤습니다. 특히 도림미술관이 9억 원을 쓴 특별전 피카소부터 천경자까지는 도 사업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올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축제 행사 경비는 전체 예산의 0.2%가량이고 정읍 씨와 김제 씨는 도의 배가 넘는 0.4%에 이릅니다. 정부는 모든 행사성 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재정 평가를 거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역시 행사 축제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를 좀 강화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을 무시한 채 경제성만 부각시키는 평가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제영화제나 새만금 상설 공연은 당장의 수입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 유발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마을 축제 역시 경제성으로 재단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축제는 평가는 필요하지만 평가 지표를 경제적 부가 창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나 방만한 축제를 가려내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갖지만 그 기준이 재정에 한정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오후 한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전주 38mm, 정읍 태인 5mm 등 짧은 시간에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소낙성 강수가 여름철에 잦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모레 다시 북상해 도내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시가 500억 원이 넘는 시 소유 부지를 국책기관에 무상 임대해 논란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정부 명의의 건물 신축이 추진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폴리텍대학 캠퍼스는 5만 제곱미터. 지난 37년 동안 대학 측이 익산시로부터 빌려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부지 감정가가 170억 원, 연간 대부료만 4억 7천만 원이지만 익산시는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익산 폴리텍대학은 200억 원을 들여 본관과 기숙사 등 3개 동을 새로 짓겠다고 익산시에 신청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이와 함께 건물 등기 명의를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 환경이라든가 또 새로운 그 수요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익산시는 폴리텍대학이 새롭게 단장하면 입학생이 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수용할 태세입니다. 건축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학교 학생이나 이 시의 입장에서 이제 발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캠퍼스 부지의 현 시세가 감정가의 3배인 500억 원 이상인데도 대부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명의를 고용노동부로 해주면 향후 매각이나 처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시 당국이 시민들의 재산을 안일하게 처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익산시에서 엄밀히 말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도 해놓지 않고 익산시에서는 그걸 동의를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 등기 변경 논란이 일면서 익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철저한 관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지난 2014년 35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자재 구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부안군 공사 특혜와 관련돼 김 전 군수를 비롯해 6급 공무원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동학혁명기념재단은 최근 동학혁명 참여자인 김우백의 유족들로부터 1912년에 작성된 부인 박 씨의 행실을 체한 통지문인 경통을 기증받았다며 여기에 동학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천도교 안에서 동학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초 시기는 밝혀지지 않아 어원 연구에 귀중한 유물로 평가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농립산업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저임금 전국 공동투쟁본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해 최저시급 10,000원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전국 농민회와 가톨릭 농민회 등은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 재배되고 있는 GMO 농산물이 인근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진안 운이람 반이람이 오늘 개장과 함께 여름철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운장산 자락에 위치한 운이람 반이람은 5km에 이르는 계곡으로 매년 여름철 5에서 6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안과를 개설하고 오늘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임실군은 3억여 원으로 안과 의료 장비를 갖추고 의료진을 확보해 백내장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같은 당 소속 도내 의원 한 명도 육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채용한 비서관이 친인척이긴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부터 다른 의원들의 비서관을 지내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